30초만 시간 내어 봐준다면 최고의 한 끼를 먹을 수 있을 거야. 오늘은 전 세계에서 먹으러 오는 이 독특한 음식을 리뷰하러 왔어. 한국 돈으로 만 원짜리 우동이야. 손바닥 크기만한 유부 주머니 안에 우동이 들어가 있는 진짜 일본 친구들이니까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우동이었어. 이렇게 만든 이유를 물어보니 面白いかなと思って. 그래서 이 재밌는 우동의 맛은 한입 먹어보니 바로 느껴지더라고. 이게 뭔가 면을 쪘다고 표현해야 되나? 진짜 일본 우동 중에서도 탑클라스였어. 그리고 국물을 가득 머금은 이 대왕유부는 손바닥에서 얼굴이 됐어. 여튼 입안에서 기분 좋은 특유의 진한 국물 향이 쫙 퍼지면서 두꺼워서 씹히는 맛이 일품인 유부가 부드럽게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. 다음에도 이색적인 곳과 하프를 찾아. 잠깐! 일본 하면 유명한 카리우동도 있는데 그 맛은 진짜 너무 짜다. 그래도 우동이랑 부비부비하니 진한 카레의 향과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. 다음에도 이색적인 곳과 하프를 찾아 떠나볼게. 주소와 전화번호야. 오사카 가면 꼭 들러봐.